한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쫓고 있었고요. 그 목표로 내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평소 대상자가 그 활동했던 근거지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용의자의 차량이 포착된 겁니다. 네. 운전석을 붙잡고 정찰을 요구했지만 용의자는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운전석 문을 열려고 약 30cm 정도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다시 잠그면서 잠금장치를 설정했고 이 상황으로 가면 도주하겠구나 싶어서 문을 자꾸 매달고 그만했었죠. 결국 달려들어 차량을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도주로가 막히자 용의자는 차 밖으로 뛰쳐나오고요. 경찰들은 곧바로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용의자는 눈치를 보다 좁은 틈새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놓치면 또 재검거를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그래서 꼭 잡아야겠다. 꼭 검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로 놓칠 순 없죠. 곧바로 따라붙는 경찰들. 그렇게 한밤중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멈춘 듯한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다시 도주를 시도. 경찰은 또다시 쫓습니다. 그렇게 긴 추격전 끝에 경찰이 몸을 날려 붙잡는 데 성공. 자, 그런데 곧바로 용의자를 제압하는데요. 이 남성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 대상자는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 유통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마약 범죄군요. 경찰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도주를 감행한 마약 용의자. 이 남성을 잡기 위해 경찰들은 오랜 시간 고생했답니다.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목포, 전남 고흥, 충북 청주에 탐문하고 잠복하고 또 기다리고 이게 9개월 동안 계속 반복된 거죠. 긴 시간 동안 숨어 지낸 범죄자.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렇다면 마약은 얼마나 발견이 됐을까요? 당시 그 차량하고 입고 있었던 점퍼에서 발견된 마약은 엑스터시 605정하고 케터민 12g이었고요. 가격으로 하면 약 4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을 검거한 이후 닷새 만에 일당 2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검거되는 마약 사범도 적지 않은 상황. 하지만 우리 경찰들은 무조건 반드시 저희 끝까지 추격. 해양경찰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